속에 내게 돌려줬으면 빠져나길만 그런 재주 없는 이런 나지만 말하지 않아도 넌 끊겨 눈빛만으로 난 편안하게 먼 훗날 언젠가 나를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너의 머리만은 나 항상 지킬게 네가 무서운 꿈을 깨어나 내 이름 부를 때 넥스트의 먼 훗날 언젠가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는데요. 진짜 가끔은 이렇게 말 없는 동물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잘 때도 그렇고, 뭐 제가 막 서슴없이 털어놔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그래서요. 문자가 왔는데요. 3517님께서 희범이랑 백신이는 고정 게스트 같아요. 케케. 그리고 0704님께서 라디오는 잘 안 들었는데 희철님 라디오는 듣게 돼요. 희철님이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화이팅 하셨고 8371님께서 와 공감되는 말이에요. 진짜 우울할 땐 누구든 그냥 아무 위로 말고 옆에 있어주기만 했으면 싶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찰나 그분이 오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내리실 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을 하나 따라버리셨으니 삼시세끼 아니 시시때때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잔인한 그 이름 공복. 하지만 이분을 만난다면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으리라. 구원받고 싶은 자여 이제는 외쳐라 공복의 신. 여러분 공복의 신이 왔습니다. 배고플 때 공복의 신 찾아주세요. 가장 처절한 배고픔을 우리 공복의 신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구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스가 자랑하는 간식계 삼위일체. 먼저 꿀바른 간식 받으실 분 죄송합니다. 학원 선생님인 차상엽 씨.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고 계신데요. 학생들이 학원에만 오면 아니 선생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피자 따뜻대요 떡볶이 따뜻대요 네? 아 하는 바람에 월급이 다 간식값으로 나가버려서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시겠다고. 그럼 이분께 롯데엠에서 아이타임 소세지를 주겠노라. 아유 황리. 두 번째 기름진 간식 받으실 분이에요. 계약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었다는 배수민님. 드디어 오늘 용기를 내서 어떤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고요. 그 친구랑 더 친해지는 건 물론 또 다른 친구도 많이 사귀라고
이분께 맛있는 피자, 정직한 재료 빨간 모자 피자에서 피자 교환권을 주겠노라. No. 마지막으로 푸짐한 간식 받으실 분입니다. 전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 이승욱님, 건물에 필요한 전기부터 조선업계의 전기일까지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일이 너무 없고 주변에 문 닫는 회사가 많아서 속상하시대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을 땐 가끔씩도 당당하게 드실 수 있었는데 요즘은 과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사장님 한숨이 따라붙는다고. 이분 잠깐이나마 기분 전환하시라고요. 100% 순쇠고기로 만든 핫도그, 뉴욕 핫도그 앤 커피 교환권과 신선하고 맛있는 조 샌드위치 고객 시식권을 주겠노라! 우와! 자, 아우 어지러다. 우리 왁스에 웃는 사람 다 이뻐 듣고 올게요. 괜히 지나쳤어. 어제 왔던 문자 고릴라 소개하고 싶어. 뾰로롱. 영수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문자 6547님이에요 희철오빠, 요즘 따라 학교에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